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0장을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암몬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 나아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스의 아들 하눈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 다윗은 이 받은 은총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므비보셋에게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또 헤세드로 베푼 것처럼 그런 또 생각 가운데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절단을 선의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온 왕의 측근들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일지 이것은 한온의 책임이라는 거죠 같은 일을 놓고도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여러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도자가 어떤 의견을 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향력이 생기면은 이 지도자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들이 던지는 얘기가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한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실 그 심중을 꿰뚫어 보면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얘기를 포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철저히 가려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고 사람의 얘기를 너무 믿을수록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도 말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요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한온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한온이 다윗과 둘과의 관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대 나라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서 모욕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윗의 신하들을 한온이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뭐 엉덩이가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절단의 부끄러움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부끄러움을 격동시켜서 바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다윗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배려하며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수염이 자라날 때까지 배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있어서도 성령 충만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여기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이 들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말을 취할 것인가 아버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가운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배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